시간에는 은홍기가 안 내려왔네. 왜 그래? 자, 응? 은홍기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 뭐 다 도움이 되지만 자, 아, 우울증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아, 저 자신부터라도 모든 사람은 때때로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아무리 뭐 행복하다고 해도 우울증에 잠시 잠시 빠집니다. 사실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는 일 자체가 이거는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네. 참 사람을 살리는 일, 육체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살리지만 특히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 이 일처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전자는 의미,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뜻이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때 우리 유전자들은 그 뜻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생기가 넘치게 되고 유전자들이 켜지게 되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왜 힘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행복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것, 기쁘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고 물질적이 아닌데 그 기쁨 아무런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그런 기쁨이라는 영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그 기쁨이 뭘로 변해요? 물질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든 목적이 뭘까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뭐를 만든다면 섬김을 뭐예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을 뽑는다. 섬기기 위하여 뽑아요. 섬김을 받기 위하여 뽑아요.
성김을 받기 위하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놀랍게도 섬기기 위하여, 즉 사랑을 어떻게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인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섬김의 대상은 그렇죠.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질로 나타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겨울이 이제 한창 겨울이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에는 한방눈이 내렸대요. 내리고 있대. 예. 근데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이제. 예. 그 참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는데 캘리포니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계절이 없다고. 뭐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 그렇죠? 리듬이 쿵짝짝 쿵짝짝 뭐 이런 리듬이 있잖아요, 음악에. 그 이 리듬이 음악에 어떻게 해요? 3요소 중에 하나인다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흥을 돋구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 계절이 바뀌는 게 참 좋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못 느끼다가 이게 그게 뭐예요? 그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왜 그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음악적이야.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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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박자로 바뀌는데 그렇죠. 그 이제 겨울이 왔다 하면 뭐가 자연히 기다려져요? 봄이 기다려. 봄에 대한 그 기대. 예. 그리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의 뭐예요? 참 그 아름다움. 이런 게 있으면서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걸 보면 여러분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생명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 개구리가 어떻게 겨울철에 얼어서 죽어 있다가 봄 되면 다 살아난다. 그런 것처럼 사실 겨울철에 나무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온도가 적당 적정 온도로 올라가면 그때서 어떻게 생명이 차고 봄이 됐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꽃이 피는 진짜 이유는 생명이 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때 추울 때는 생명이 안 와서 안 피는 거지. 그렇죠? 왜? 기본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봄이 착 되면서 꽃들이 피면 아, 꽃 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우리들의 꺼져 있던 뭐가 유전자 팍
예, 네, 그게 봄이야. 그래서 이 봄, 저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봄을 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이게 최고의 명칭이다. 봄에 대한 최고의 명칭이다. 아, 영어로 하면 뭐예요? Spring이에요. Spring. 왜 영어권에서는 봄을 Spring이라고 그랬을까? Spring이란 말은 솟아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Spring이라고 그래요. 그 샘물을 Spring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또 우리 한국에서 스프링 그러면 용수철 그런데 실제로는 용수철이라는 그 뜻보다는 이 샘물 솟는 것을 실제로는 스프링이란 거예요. 그래서 통통 뛰어오르는 생동감이 있는 걸 이제 스프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프링도 좋은데 이 봄이 진짜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를 보아야 돼요? 생명을 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걸 보여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느껴요? 아, 유전자 켜져 생명을 봤으니까. 그래서 봄은 무엇을 보는 계절이야? 생명을 보는 계절. 생명이 바로 이런 거야. 봐, 죽어 있었지? 꽃이 피지? 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요, 엄마는 이제 아기는 아기니까 엄마가 뭔지, 엄마가 누군지도 잘 어떻게 몰라. 그런데 엄마는 아기에게 내가 너 엄마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뭐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인식하도록 의식하도록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엄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그죠? 뭐 보는데 정신이 없어. 돈 보는 거, 그다음에 잘난 거, 그렇죠?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가 생명을 주시는 분. 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정신없이 돈 벌고 정신없이 출세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봄이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입니다. 봄이 안 보여요. 네. 봄이니까 꽃 폈겠지 뭐 이러고 안 봐. 그래서 그 봄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기한테 지금 일주일 이제 열흘밖에 안 된 아기한테 자기가 내가 네 엄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 목욕 시켜주고 그 기저귀 갈아주고 넌 모르지.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아기에게
그 깊은 인상을 심어줘서,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온갖 재롱을 다 부리죠, 엄마가. 그 엄마의 재롱을 뭐라 그래요? 까꿍! 엄마가 애기 보고 까꿍! 까꿍! 그래서 애기가 까꿍! 하면 애기, 아이고, 애기들 웃는 거,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그 애기가 그 까꿍을 느끼고, 응? 그 까꿍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웃어. 왜 웃게? 그 사랑을 느낄 때, 뇌세포, 애기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팍 켜진단 말이에요. 그럼 엔도르핀이 생산돼. 그럼 애기가 기뻐.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게 서서히 없어져.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봄철을 무엇의 계절이라고 부르게? 까꿍의 계절이다. 까꿍의 계절. 예. 네. 그래서 이 동네 봄이 오면요, 아, 너무 너무 이뻐요. 온갖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땅바닥에도 꽃이 피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눈길 돌리는 데마다 뭐예요? 예, 어떤 꽃은 까꿍 그러고 어떤 꽃은 까꿍 까꿍 그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까꿍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것이 그 생명 사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유전자를 켜주는 그 생명인데, 그거를 그냥 소홀히 해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만 자꾸, 내 유전자 끄는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야, 보는, 봄은 보는 계절이다. 그래서 봄. 아, 멋있잖아요. 최고야. 최고. 예. 이 세계 최고의, 예. 그래서, 이제, 아. 여러분, 이거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아, 봄, 봄. 그, 우리 조상님들이 이 계절에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봄이라고 하자. 아. 그거는 심오한 깨달음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다 싶어요. 자,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은 행복이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행복이 내 삶 속에서 행복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감 중에 기쁨도 중요한 하나의 감정입니다. 행복감. 그래서 이 행복감 중에는 여러 종류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 자, 기쁨도 행복감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 이 기쁨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 내 세포 속에 기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힘, 생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느낄 때 짜잔 하고 착 켜지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요. 물질이.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그래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쁨. 기쁘기는 기쁜데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쁨이 그래요? 자, 월드컵 축구 시합 때 일단 박지성이가 한 골 넣어가지고 기뻐 안 기뻐? 기쁜데 불안해요 안 해요? 언제 또 우리가 한 골 먹을지 몰라.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네. 기쁜데 불안해. 그러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쁨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걱정할 거 없어. 불안 요소가 제거가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평안, 평안을 주는 물질,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서 켜지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게 없어. 그래서 기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참 불안하게 살았어요. 불안하게. 왜요? 이게 언제 가뭄이 들지, 언제 왜구들이 쳐들어올지 참 불안했다고.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뭐만 있으면 행복한 줄 생각했어요. 평안하면, 아무 일 없으면.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인사가 뭐예요? 아무 일 없지요. 아무 일 없지요. 그렇죠? 서울서도 그래요. 응. 아무 일도 없지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니까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만 해도 어떻게? 그게 행복해. 다행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정도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시지를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기쁘게 해놨어. 그 다음에 수면입니다. 잘 자야 돼. 그렇죠? 잘 자야 돼.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면 내가 아주 잘 자게. 그래서 막
잠 잘 자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것을 행복이라 부른다. 그래서 행복의 수준이 어떻게? 너무 낮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그 정도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지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엔도르핀을 생산하도록 엔도르핀 유전자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이제 대충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정도로만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야?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제 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아, 하나님은 그냥 기쁘고 평안하고 잠 잘 자고 이것 가지고 요 정도로만 인간을 행복하도록 만들지를 않았구나. 그 다음에 자, 기쁘고 평안하고 잠 잘 자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다 좋아, 기쁘기도 하고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남편도 가정적이고 충실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잠도 잘 자고 평안하고 기쁘기도 한데 우리 남편이 이상구 박사처럼 좀 키가 착 컸으면 이 불만족하다, 만족감이 없다. 그래서 그 만족감이 없어도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감,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 느끼게 하기 위하여 무슨 물질? 네, 이제부터 CCK라는 물질을 CCK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번역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만족 물질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죠. CCK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아 우리 남편이 키가 작아도 나는 만족해.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최고야. 이런 거 이게 이제 진짜 만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만족이란 건 불만은 뭐 할 때 불만이에요?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자,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이죠. 우리 남편이 아무리 못생기고 박사님처럼 키도 크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안 받고 그럴 때 그거는 무슨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럴 때 이제 그거 진짜 행복이라 그래. 그렇죠. 행복하다 하다가도 남편이 사준 반지를 보면 행복해. 그러다가 다른 여자가 왔는데 보니까 내 반지보다 비싼 거야. 그거는 조건적이야. 그렇죠. 조건적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아무 조건이 없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그러니까 조건적일 때는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무선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야.
그 사람들은 이 상대적, 비교적 행복감의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상대적으로 나도 저 탤런트 저 사람만큼 이쁘게 어떻게 이게 수리를 공사를 해야 되고 몸매도 이게 상대적 늪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행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우울증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답이 이 정도 되면 나왔죠. 그렇죠? 답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함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나는 무슨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이 세상 어떤 다른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인간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뭐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내가 탁 받아들일 때는 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때는 생명이 쫙 들어와서 CCK 유전자 켜주게끔 켜줘. 막 켜준단 말이야. 네. 그럼 만족하고. 그래서 만족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생겨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발전하기 시작한다니까. 성숙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변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를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뭐예요? 하셨다. 이렇게 이러한 그 신념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지금 현재의 함정 속에서 어떻게 확 나와서 드디어 내가 뛰어댕길 수 있고 산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옛날 나로부터 어둠 속에 내가 이제는 빛 속에서 정말 활개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거듭난 상태라고 해요. 거듭났다는 말은 어떻게? 다시 태어난 거야. 옛날 나가 아니야. 옛날 나는 뭐예요? 500만 원짜리 차 타고 댕길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빠진, 정신 나간 미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하하는. 그렇죠. 그런 인간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틀림없, 그거는 여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어떻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강제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 하나님께 그 도움을 내가 기도로서 그 이상구도 죽어도 기도 안 하던 놈이 어떻게 드디어 암 공포증으로 죽을 지경이 되고 세상에 응? 점쟁이 부적을 지갑에 다 넣기까지 그렇게 진짜 내가 나한테 쪽발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상구에게 가장 어떻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그걸 다 가르쳐 보여주시고 아 그때부터 이상구는 다른 이상구가 돼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쁘고 평안하고 잠 잘 자고 모든 것에 만족함은 이상 뭐예요? 더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 이상 뭐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기쁘고 평안하고 잠 잘 자고 모든 것에 만족하도록만 그까지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시지 않고 이것보다 더 행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이상이라면 뭘까?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건요. 그냥 기쁘다 차원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펄쩍펄쩍 뛸 수 있을 만큼 기뻐하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 막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울증이 걸리면 아 이거 돼요 안 돼 안 돼 이거 못 해. 네. 여러분 아주 그 기쁜 순간에도 전혀 기쁨이 없는 동물이죠. 강아지들은 맛있는 간식을 탁 좀 막 좋아하잖아. 기뻐하자. 근데 어떤 동물들은 맛있는 거 딱 먹고도 하나도 안 기뻐. 그 누굴까? 뚜껑이. 아, 저기 파리가 한 마리 딱 앉아있어. 싹 다가가. 그렇죠? 그렇죠? 거리가 딱 됐을 때. 그냥 혀를 쫙 먹고 기뻐 안 기뻐 엄청 기뻐 그리고 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는 거 하는 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도파민은 아 뭐라 부를까요? 네? 네. 예. 예, 이게,
이 수준을 뛰어넘은 건데, 예. 네? 예. 막, 감동, 예. 흥분, 뭐, 어? 이런 감을 주고 또 아주 이제 기쁘고 나면 모든 게 부드러워져야 앉아요. 그래서 마누라가 여보 그 목걸이 하나 사줘.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어떻게 퇴근해 왔을 때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끝내주게 맛있게 예? 남편이 좋아하는 뭐 찌개라든가 무슨 뭐 생대구탕이라든가 예? 황대구탕이라든가 와 맛있다. 여보, 와 이 너무 맛있어. 어 그래놓고 이제 목걸이 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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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되게 하는 물질이 도파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춤추게 하는 너무 좋아서 춤추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정도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 그 이 도파민이 생산되지 않는 상태. 엔도르핀도 잘 생산되지 않는 상태. 세로토닌도 잘 생산되지 않아. 항상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 세로토닌이 나와야 우리가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 그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희망도 못 가져요.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의 뇌세포에 다 준비되어 어떻게 있다고요. 그래서 항우울제 약 성분이 뭐게? 세로토닌 대용품입니다. 세상에 세로토닌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는 어떻게? 우리 뇌세포, 모든 사람의 뇌세포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근데 그거를 누가 꺼놓고, 내가 꺼놓고는 병원에 가서 세로토닌 대용품을 샀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은 계속 먹을수록 어떻게 효과가 점점 없었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 뇌세포 속에 있는 세로토닌 유전자를 어떻게 켜면 되는데 그거 안 켜는 거야. 그건 무엇으로 켜는데 나의 선택으로 무엇을 선택함으로?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예, 네. 그걸로 아는데. 제가 우울증을 심각하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이모, 님들이 참 미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모 중에 한 분은 꼭 미국 여자처럼 생겼어. 제가 그냥 뿅 갔어. 와, 나는 우리 이모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제 그 이모는 막 성격도 활달하고 막
응? 잘생겼고, 잘 웃고, 꼭 미국 사람 같아. 예. 그래서 뭐 제가 혼란반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모는 뭐 공부도 제일 잘하고, 1등이고, 그때 이제 부산여고를 댕겼는데, 부산여고 그때는 요새도 대대장이란 거 있습니까? 요새도 있어요, 대대장? 옛날엔 대대장이란 게 있었어. 그러니까 학생 총 대대장이야. 그러니까 전교생을 어떻게, 옛날에는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서 뭐예요? 줄 서서 이제 오늘을 시작하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도 듣고 이제 그럴 때 대대장이 일어나서, 열중 샷! 차려!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대대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최고지 뭐. 그래서 그 이모를 봐야 기분이 좋았어. 왜?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 속에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이모가 한국 남자들한테 생각이 없어. 우리 이모는 자꾸 미국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미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떠난다는 거야. 그때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진짜 탁하죠. 이제 다른 식구들은 뭐 좋은 남자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아 좋겠다 이제 그러고 다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 이모가 왜 그렇게 밉든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 네. 그러니까 이모가 미워. 아시겠죠? 이모는 뭣도 모르고 상구야, 너는 왜 안 웃냐? 미워하면. 유전자 꺼져요, 꺼져요. 꺼져. 결국은, 이모가 그 사람하고, 그 미국 사람하고, 참 사랑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모는 굉장히 건강해요. 행복하고. 그래요. 지금 90세가 다 됐는데, 아직도 정정해. 네. 네. 그래서 미국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모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그런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그런데. 이모는 제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뭐요? 몰라. 그런 비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나만이 아는 거. 이제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털어놓는다고 해서 쪽팔릴 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모보다 더 이쁜 여자하고 사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 주책. 그래서 이 주책을 떨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자유스러워야 돼, 자유스러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좀 부족한 주책스러운 점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책도 좀 부리고 내 부족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뭐예요? 전혀 뭐.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유가 중요해. 자, 그러면 자, 그 도파민이 안 나오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파킨슨 병. 파킨슨. 왜 안 나온다고요? 자가 면역병이야.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죽여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지. 그러면 병원에 가서 무슨 약을 받아야 돼? 도파민 대용품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제가 어저께 오전 시간에 자가 면역 성질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죽겠다.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죽고 싶어 하면 뭐예요? 신부전증,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병. 그러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 병은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책스러운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난 항상 권위주의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갑질. 남편, 그 갑질하는 남편 있잖아. 그래서 뭐 계속 갑질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갑질해가지고 폼 잡으려는 사람은 주책은 절대 안 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뭐예요? 굳었다. 굳었다. 그래서 도파민은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물질인데?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인데. 예. 한 물질인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도파민 따위는 필요, 뭐요?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무리 기다려봐도 50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양이야. 60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양. 65세가 돼도 여전히 그 모양. 계속 그런 뜻을 고집하면 안에서 T세포가 야, 이 사람은 도파민이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결론을 이제 내게 돼. 왜? 내가 막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도파민 필요 없지. 그러면 T세포들이 우리가 협조해 드리자. 뭐 도파민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도 없는데 뭐 도파민 뇌세포가 뇌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영양소만 소모하고 있고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도파민을 도파민 세포들을 파괴해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파킨슨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게 나을까요? 네? 뉴스타트에 와서 주책 부리는 법을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웃기도 하고,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상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연습을 한 것처럼, 웃는 연습을 한 것처럼 악착 끝이 붙어야 돼. 예, 네. 붙어야 돼.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악령과 싸우기 시작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아,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파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만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을 발견했냐면, 이 물질은 아기가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출산이 가까웠을 때 자궁 수축을 시키는 물질로만 알려졌던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자궁이 수축을 해서 아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 이름이 옥시토신입니다. 영어로 옥시 토신이라는 굉장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뇌에서 생산이 되면 어떤 감을 느끼냐면 황홀감. 이 맛을 봤으니 이제는 여한이 뭐예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라는 그만큼의 그 황홀감, 극치감. 이거야. 이제는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이제 내가 맛볼 거 뭐예요? 다 봤다. 하는 그 느낌. 그래서 저는 극치감. 극치감 또는 저는 이거를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이 일체감에 가장 가까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진짜 사랑하는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눴을 때. 그때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오가즘이라 그럽니다. 이게 오가즘. 그런데 오가즘은 사랑하지 않을 때 않는 사이에서는 이 오가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가즘이 일어나지 않고 그건 뭐예요? 도파민 차원에서 끝나요. 그냥 쾌감. 아, 다시 성적 욕구를 어떻게? 또는 어떤 또는 많은 사람에게는 CCK 차원에서 끝나버려. 성적 욕구가 어떻게 만족됐다. 그리고 엔돌핀 CCK 적당히. 그래서 이 혼전 그 뭐라 그래 혼 결혼 전에. 결혼 전에는 둘이서 그까지 그 선을 어떻게 넘지 말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아시겠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결혼 그 법은 우리는 약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약혼 대신에 정혼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약혼하면 그게 정혼이야, 성경에서. 그건 법적으로 부부가 돼버려요. 그런데 정혼하고서는 결혼식 안 해요. 언제 하느냐? 약 한 1년 후에. 이제 이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신랑이 1년 동안 집을 지어. 아시겠죠? 그래서 집 짓는데 대충 1년 걸린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마련이 되면 신부가 가서 그 집에서 신랑의 가족과 뭐 다 친구들 모아놓고 거기서 드디어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뭐냐면 약혼이란 것은 취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한 1년 동안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서 여차 하면 뭐예요? 취소. 근데 성경의 결혼 방식은 약혼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미 신부가 오케이 해야 돼. 그 결정권이 신부한테 있다는 거. 참, 그거는, 그래서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와서 포도주를 한 잔 신부 앞에다 놔요. 그럼 신부가 신랑을 보고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포도주 한 잔을 마셔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장인어른한테 신부의 값을 어떻게 지불해? 값을 주고 산단 말이야.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그 포도주고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 마셨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흘린 그 버린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어떻게 지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참 멋있죠. 그래서 신부가 파혼을 하지 않는 한 신랑은 파혼을 선언하지를 뭐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 아시겠죠? 그 어떤 교단에서는 신부도 파혼하지 못한다고 가르쳐. 그거는 포도주 잔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것도 누구의 선택입니까? 신부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신부의 뭐예요? 선택이야.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어떻게 줬어요? 마시냐 안 마시냐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셔놓고도 어떻게 거부하면 그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마셔놓고 왜 거부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남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전의 성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럴 때는 그 미리 맛볼 거 다 맛보고 하면 그게 무슨 그 극치감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한 1년 동안 참아라. 참아라. 그래가지고 그 첫날 밤에 대한 뭐예요? 그 기대감이 막 극치에 달했을 때 여러분 드디어
아, 오늘이야. 오늘 이 첫날. 그때 아마 옥시토신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두 신랑 신부가 그 옥시토신의 경험을 했다면 나중에 아무리 가시밭길이 와도 가시밭길 얘기를 참 잘했네 어저께. 가시밭길이 와도 쉽게 헤어질 수가 없죠. 그 끔찍함을 느낀 상태.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이 인간으로서 이 옥시토신을 그 끔찍함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은 그 12시간, 3시간, 14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첫 아기가 어떻게 해요? 그 핏덩어리가 떠나서 얘를 어떻게 품에 안고 그 젖꼭지를 물렸을 때 그때는 일체감이에요. 아기하고 나하고는 두 다른 개체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너는 나요, 나는 뭐요? 너.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요? 내 안에. 다 이 일체야. 이 일체감.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 별로 잘 몰라. 근데 여자들이, 근데 요즘 뭐, 첫 아기도 뭐예요? 무통분만 시키고 뭐 이래버리니까 뭐 이런 걸 잘 느끼질 못해. 그 막 다시 땀 뻘뻘 흘리고 막 비명을 지를만 고통스럽다가 그 아기가 하고 태어나자마자 막 그 기쁨 그렇죠? 막 그 막 극치의 그 대조가 되는 그 기쁨. 그럴 때 나오는 물질이 옥시토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엄청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 유전자를 마련해 두셨다고. 그렇죠? 엔도르핀 유전자, 세로토닌 유전자, 멜라토닌 유전자, CCK 유전자, 도파민 유전자. 이거를 우리가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누구한테 휘둘려가지고 악령에게 휘둘려가지고 조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뭐 이제 쓸데없이 미워하고 복수해야지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사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유전자를 다 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나의 유전자를 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이모가, 그 아름다운 이모가 미국 떠나고 나서도 한참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이모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만들어낸 줄도 모르고 그 이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 지가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응?
그렇죠. 그래서 아, 그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깊숙한 컴컴한데 감옥이 있어. 감옥. 감옥에다가 그 누구를 수감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네. 이걸 가둬놓고. 그래서 그 수감자들이 대개 다 형량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신형입니다. 종신. 종신형인데 그 수감 기간이 누가 죽을 때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수감자 중에 가끔 가다가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전화해서 너 좀 올라와. 그래가지고 막 또 욕을 한바탕 퍼붓고, 응? 응? 예. 그리고 누가 왔다든가 전화가 왔다든가 돌아가. 그런 그 수감자들이 많은 그 감옥을 유지 관리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들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생기를 거기다 다 소모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화내고 거기다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는 데 사용해야 될 생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다 바로 보면 다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사랑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 맞구나. 참 좋다. 나도 이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싶다. 그럴 때 성령이 자꾸 나를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쌓아주신대.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수감되어 있는 그 범인들을 한 사람씩 어떻게 특별 사면을 해서 내보내세요. 그 내보내야 유지관리비가 안 들지. 네. 아시겠죠? 다 내보내고 내보내고 나면 리모델링을 하세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 며칠씩 묵고 가게.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우울증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뉴 스타트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